여기는 제가 이 위치까지는 잘 안 오는데 독산 삼동입니다. 뭐 동이 달라서 제가 하는 신림동하고 아주 먼 건 아니고 신림동하고 가까운 독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남부순환도로를 건너야 돼서 잘 제가 안 옵니다. 거의 그니까 횡단보도를 한 번 더 건너야 되니까. 여기가 위치는 아마 지하철역은 구로디지털역이 가까울 거예요. 연식은 좀 있지만 가격이 500에 40, 1000에 35만원 지상층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가능한 금액이죠. 역 10분 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구로디지털역을 가기에 좀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버스 정거장이 별로 멀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하철을 이용한다 하면 물론 가격은 싸고 걸어서 15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화장실에 창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식 오래된 집이지만 내부는 그래도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모습이고요. 제가 왜 자꾸 위치를 얘기하냐면 이런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요런 방을 역세권으로도 찾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꼭 얘기한 겁니다. 저도 제가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0분까지는 그래도 걸어서 다닐만 해요. 근데 15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약간 버스를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버스를 타면 버스가 내가 버스 정거장에 갔을 때 바로 오면 좋지만 또 한 막 5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면 되게 좀 그렇거든요.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또 버스 줄이 또 출퇴근 시간에 엄청 길어요. 제가 나중에 영상에 이제 지하철 역별로 아무튼 환승을 하면 집은 싸지만 그만큼 출퇴근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를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여기서 저기까지가 4m 3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40이어서 방이 굉장히 커요. 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은 에어컨이 있고 여기 세탁기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하나가 없죠. 네, 냉장고가 없습니다. 근데 에어컨 있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따로 내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이미 내 거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멀수록 집은 싸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